이번 시간에는 백스윙 과정에서 상체가 우측으로 밀리는 스웨이에 대해서 교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상체 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몸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회전되게 보이려고 상체가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회전 동작만 느낄 수 있다면 상체가 밀리는 스웨이를 교정할 수 있는데요. 제가 좋은 드릴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럽을 놓으시고요. 앞에 통나무를 안았다고 생각하고 통나무를 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찌그러뜨리지 않고 몸통을 최대한 올려서 백스윙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클럽에 손을 잡고 빙싱을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측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팔을 찌그러뜨리지 않고 최대한 이 손 앞이 가슴을 바라보도록 해서 통나무를 돌리듯이 최대한 돌립니다.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잡으시고요. 스윙을 합니다. 이러한 동작과 같이 몸통의 회전을 느끼다 보면 이 왼쪽 등이 당기는 것을 느끼실 텐데요. 이게 바로 골프 스윙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드릴입니다. 지금같이 상체가 밀리게 되면 이걸 당기는 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이런 드릴을 통해서 몸의 정확한 피봇 동작을 느끼시고 연습을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상체가 밀리는 스웨이를 교정하는 드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 좀.